오늘 라디오 버스킹 게스트는 자신만의 색깔로 독보적인 음악 세계관을 보여주는 싱어송라이터 안희은 씨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은 씨. 네, 반갑습니다, 안희은입니다. 네. 저희 이렇게 카페에 처음 놀러 오셨는데,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보라도 이렇게 예. 열려 있거든요. 네. 뭐 보시면서 직접 네. 인사를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반갑습니다.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안희은이라고 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0908님께서 문어의 꿈 예은님 오신다기에 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30분간만 보라보기로 했어요. 아, 30분간만. 예. 아우. 야, 그래도 또 그걸 또 이렇게 일하는 와중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허락을 해주신 부장님 참 좋으신 분이네요. 예예예. 예, 예. 조은혜 씨도 오늘 안희은님 오시네요. 문어의 꿈이 제일 먼저 생각나네요 하셨고, 전용욱 씨가 우리 조카가 최애하는 안혜은, 안혜은 오우야. 다들 이렇게 문어의 꿈 얘기를 엄청 해주고 예, 계신데요. 예. 이따가 안 그래도 저도 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자, 예은 씨 하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2016년에 SBS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네, 예. K-POP 스타 5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 맞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음악 활동으로 많은 사랑받고 있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네. 오, 벌써 데뷔한 지가 8년이나 되셨어요? 그렇게 됐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힙합 스타 나갔던 게 그러면 몇 살 때예요? 그때 이제 24살에 나가서 25살에 끝났어요. 방송이. 9개월 동안 했거든요. 그거를. 예, 예. 아, 진짜 길게 하는군요. 하면서 이제 해가 바뀌죠. 야. 예. 저희도 뭐 나름 되게 아, 뭔가 길다 싶었지만 와, 9개월씩이나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도 전데 그때 당시 뭐 모든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 분들께서 힘드시겠지만 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친구들도 다 너무 힘들어했고 그래서 더 그때 친구들이랑 많이 우정이 끈끈한 것 같긴 해요. 아, 진짜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생사고락을 위한 네. 네. 누구랑 좀 친해요 그러면? 저는 그때 우승했던 친구 이수정이라는 친구랑도 아, 친하고 네. 그때 무대 같이 했던 우예린이라는 친구도 친하고 피아노로 같이 이렇게 예 맞습니다. 무대했던 그 기억나네요. 네, 그리고 발라드 부르는 이시은이라는 친구랑도 되게 친하고 그렇습니다. 오, 네. 친한 분들이 뭐 지금 막상 갑자기 더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이제 네. 그 숙소 생활을 한 친구들이랑 더 많이 친해졌던 것 같고요. 이 친구들 외에는 그때 다 미성년자였어가지고 아. 예. 거기는 어린 친구들이 엄청 많이 참가했었으니까. 예, 예, 예. 자, 또 안희은 씨 하면은 엔잠러로 유명합니다. 뭐 가수 활동도 하시면서 뮤지컬 음악 작곡도 하셨고 에세이 작가 뭐 등등등 직업이 참 많아요. 요즘은 예.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요새는 그래도 이제 지난 주말에 불후의 명곡 방송이 하나 나가가지고 그거 작업하고 있었고요. 8월에는 네. 공연도 앞두고 있던데? 공연은 이제 12일에 9월 12일에 화요일이긴 한데 네. 예 어쨌든 간에 공연합니다. 네. 화요일 날이에요? 네. 네. 이거 어떤 공연인지 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먼데이 프로젝트라는 이제 공연 기획팀이 계셔가지고 네. 이분들이 이제 평일 공연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좀 힘을 쓰시는 분들이셔갖고 아 화요일에 평일 공연 예, 예. 활성화 네. 괜찮다 재밌다 예 그래서 이제 늦은 8시에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서 공연합니다. 어떤 무대를 기대하면 될까요? 살짝 뭐 기대 좀 해주신다면요. 그냥 저는 사실 퍼포먼스형 가수도 아니고 네. 제가 이렇게 막 재밌게 무대를 재간둥이처럼 꾸미는 재주가 없어서 제 노래 아니 제 공연은 항상 말을 적게 하고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러드려요. 예. 약간 서양식 공연이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렇구나. 서양의 그 외국 친구들은 공연 때 멘트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참 멘트 많이 하는데. 그죠. 저도 참 멘트 많이 합니다. 예. 9002님은 예은님 목소리에 쌀 씻다 얼른 보라 켰어요. 그쵸. 이제 저녁 드실 시간이어가지고. 네, 지금 한참 예, 준비하실 예. 시간인데 예. 씻다가 지금 네, 너무 궁금해가지고 보라를 켜신 것 같은데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맞습니다. 5996님은 맞아요. 지난 토요일 김수철 레전드에 출연하신 거 봤어요. 자유로움이 넘치시는 모습에 김수철님도 하하 웃으시던데요 하셨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그 대선배님들의 노래도 평소에 이렇게 잘 찾아 듣는 편이신가요? 예, 그렇죠. 제가 옛날 노래들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서
산울림 선생님들 앨범도 진짜 자주 듣고 네 그렇습니다. 뭐 정엽의 LP 카페랑 참 잘 맞네요. 네. 아, 다행이네요. 아니 근데 뭐 뮤지션들마다 뭐 개성은 있지만 네. 예은 씨 캐릭터는 진짜 확실한 것 같은 게 안예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식어가 뭐 사극의 인간화. 아 네네. 이건 누가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세요. 참 댓글 천재들이죠. 네 무슨 다들. 뭐야 저기 엄마 나 빨리 한복 좀 뭐 이런 거나 제가 제일 웃겼던 댓글이 그거였거든요. 야 참 예, 그리고 재치 있다. 뭐, 네. 지금 갑자기 뭐 경복궁이 됐다라거나 그런 아주 재밌는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셔서 그중에 아마 하나가 아닐까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재밌는 그 댓글 중에 하나. 예예. 예. 아 근데 이렇게 사극 음악, 뭐 국악풍의 음악을 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좀 뭔가 그런 걸 배우셨었나요? 아니면 되게 궁금했어요, 저. 아 저는 사실 이 국악풍의 음악을 하자라고 의도를 하고 하는 건 아닌데 아. 아무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극을 좋아하는 취향이 이제. 창작물에 반영이 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아, 사극을 좋아했어요. 네, 또? 거기다가 이제 제 목소리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창 같은 걸 배웠는지 이런 거를 여쭤봐 주시는 거예요. 좀 궁금했어요. 예, 네. 그거를 생각했을 때 저는 일단 배운 적이 아예 없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곡 화풍이나 목소리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국악풍의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네. 국악하시는 혹시 선배님들이 막 예은 씨 막 뭐 탐내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많이 여쭤보시고 그쵸? 공부 같은 거를 했냐 그다음에 약간 타고난 목소리 네.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했냐고 여쭤보시고 안 했습니다 하면은 이제 그럼 배울 생각이냐 이런 거 굉장히 이게 탐내실 것 같아요. 인간 문화재 이런 분들이 아유, 네. 어릴 때 동요도 부르면 조금 그런 풍으로 조금 이렇게 좀 영화에서 나오던가요? 유년기 때는 사실 기억이 안 나고요. 청소년 때 제가 합창단에 못 들어가긴 했어요. 아 목소리가 혼자 튀어가지고 독특해서 네. 개성이 있어서 이거 뭐야 섞이지를 않아가지고요. 보통 합창단 들어가려면은 되게 평범해야 돼요. 맞아. 물론 뭐 합창단 평범하다는 게 뭐 노래를 못한다는 게 네, 아니라 그쵸. 조금 더 이렇게 사람들하고 잘 묻는 톤이어야 되는데 네. 아 확실히 남달랐구나. 네. 그렇긴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말투도 김하나 씨가 예은님 공연은 무심한 듯 웃긴 게 매력이에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은근히 웃기시죠 예은 씨. 제가 이제 노력형 광대인데요. 노력형 광대. 저는 제 주변 친구들이 다 정말 너무너무 웃긴 친구들이어서 아 주변 친구들이 예, 이제 많이 배우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아 근데 예. 뭔가 이렇게 딕션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말투에 약간 그 유머러스함이 있는데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요. 네. 네, 왜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칭찬이에요. 아 그래요? 웃기다는 칭찬을 정말 좋아해요. 제가 뉘앙스가 되게 웃긴 뭔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웃겨주셔도 돼요.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많이. 네. 노력형 광대라는 표현이 너무 웃기네요. 조정기 씨는 잊지도 않은 조선시대 남친과 썸 타는 음악이 이코르 안예은의 홍연. 예, 저 댓글도 진짜 많이 달아주세요. 야. 잊지도 않은 뭐 조선시대 남편 생각나네. 뭐 아 남편 생각나네. 예, 예, 예 그렇죠. 제 음악이 사실 이렇게 썸을 타는 류의 몽글몽글한 느낌은 아니어갖고 네. 이렇게 뭔가 왕이라든지 내 옆에 그때 정치를 폭군이 했었는데 뭐 그런 느낌의 이제 뭐 연산군 이런 느낌. 예, 그렇죠. 연산군이 네. 있고요. 예. 아, 조선왕조 500년에 조금 네. 어울리는 네. 5832님께서 저희 딸이 좋아하지만 저도 그래서 덩달아 따라 부르면 기분이 좋아져요. 문어의 꿈 신청해요 하셨는데 야, 뭐 이렇게 5832님 감이 좋으시네요. 촉이 좋으세요. 네. 라이브 오늘 라디오 버스킹이잖아요. 그래서 예은 씨가 오늘 첫 번째 라이브로 문어의 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아, 이 노래 저 이렇게 듣기만 했지 라이브로 들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자 그러면 라이브석으로 네. 이동해 주시겠습니다. 자, 저 LP카페는 네, 정엽의 LP카페는 언제나 네, 보통 락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라이브석이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6418님이 예은님 음색을 좋아하는 저희 아들이 가로치고 9살 추랑이란 노래에 빠졌어요. 덕분에 저도 즐겨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뭐 한두 곡이 아니네요. 그것이 저도 참 신기해요. 그것이 저도 네, 참 네, 신기해요. 말투가 참 네. 네, 재밌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라이브 안예은입니다. 문어의 꿈 박수로 정해드릴게요. 예. 어린이 여러분 맛있는 저녁 드시고 즐거운 월요일 저녁 보내시길 바랐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문어이모 안예은입니다. 반가워요.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꿈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오, 잠에 드는 순간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나는 초록색 문어 장미꽃밭 숨어들면 나는 빨간색 문어 횡단 정혜배 LP카페 라디오 버스킹의 주인공 싱어송라이터 안예은의 첫 번째 라이브였습니다. 문어의 꿈. 와 정세현씨가 이 노래만큼은 딸과 함께 들으려고 이어폰 빼고 집안에 문어의 꿈 노래가 퍼집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우씨는 공짜로 듣기 죄송해서 데이터 켜고 들었어요. 나 문어 좋아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경아씨도 초통령 나오셨네. 목소리 들으면 사이다 먹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야, 어쩜 그렇게 진짜 시원하게. 야.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이 노래는 언제 만든 노래예요? 이게 2019년 겨울에 썼어요. 아니, 제가 이제 보니까 이 노래를 예원 씨가 만들 때 네. 분노에 찬 상태에서 만든 노래라고. 뭐랄까 그때 당시에 제 작업실이 네. 굉장히 진짜 번화가 한가운데에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골목 같은 데는 좀 무서워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주말에도 작업을 하러 나가는데 그 저를 제외한 모든 길바닥의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약간 상기된 얼굴로 즐겁게 다니고 있더라고요. 재배한.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작업실에 계속 앉아 있으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마침 문어가 이제 꿈을 꿀 때 꿈속이랑 동일하게 색이 바뀐다는 몸 색깔이 바뀐다는 뉴스를 보고 아, 이 친구는 굉장히 슬픈 친구가 아닌가. 이 꿈을 꿔도 이제 못 나가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약간 동질감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이제 만들게 된 노래입니다. 아, 정말요? 네. 손청기 씨는 라이브로 들으니까 왠지 어른인 제가 마음이 울컥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셨고 네. 9607님은 저 비브라토 없이 막 꺾어 제끼는 세상 유일한 보컬 당신은 도덕책. 아, 감사합니다. 도덕책? 도덕책. 네. 홍예진 씨는 동요풍인데 트롯에 꺾기가 들리네요. 와, 그러니까 뭐 거의 독보적인 어떤 안혜은 씨만의 장르인 것 같아요, 이건. 아, 감사합니다. 어디 사세요? 저요? 경기도 어느 곳에. 아니. 네. 아, 왠지 어디 이렇게 북촌 이런데. 아, 네네네. 사시면서 한켠에는 저 아래쪽에 빨래터도 있고. 아, 예. 네. 뭐 이게 촌스럽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 우리네 어리버리게 살아있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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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듯한 뭔가 예스러운 야 참 아주 현대적인 경기도 북쪽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야 참 너무 궁금하네요. 네 예은 씨의 뭔가 그 아까 문어의 꿈을 만들 당시에 뭐 에피소드도 그렇고 뭔가 안에 뭐가 이렇게 들어있길래. 9607님은 혹시 문어 가발이나 복장 입고 불러본 적 있다 없다? 그 문어 저기 뭐라 그러죠? 모자 같은 거를 쓰고 네. 불렀던 적이 있어요. 그 작년에 뽀로로 선생님과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펭귄인 뽀로로와 콜라보를 네. 했었는데 아 진짜요? 그때 와. 이제 모자를 같이 쓰고 예예 예, 불렀습니다. 열심히. 재밌으셨어요? 예,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고 아, 네. 네네. 조금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은 네, 포즈가 느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제가 네. 이렇게 밝은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막 외향적이고 이런 성격이 아니어서 네. 근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컨텐츠였다 보니 네. 평소보다 더 좀 이렇게 텐션도 올리고 그러니까 많이 웃고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근데 좀 그런 성격이라고는 했지만 막상 무대에서 문어의 꿈 부를 때는 예. 또 약간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쵸. 제가 무대 위랑 밑이랑 많이 다르긴 합니다. 아, 뭐, 아 그러면 이렇게 탁 스위치가 탁 켜지고 탁 꺼져요? 어때요 좀? 예, 그냥 이렇게 무대 올라가기 전이나 노래할 때 아, 마인드 컨트롤을 막 하는 거예요? 예, 아니면 다른 예은이가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 막 일부러 그걸 끄집어냅니까?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탁 바뀌어요? 그게 일부러 끄집어내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조금 버거울 때도 있겠어요? 그렇죠. 제 정말 절친하고 오래된 친구들은 이제 제 원래 성격을 아니까 아, 뭐래요? 직업 잘못 골랐다고 그러기도 하고 아까 뭐 학습 땐 뭐 광대 이렇게 하셨는데 예, 예, 예. 학습 땐 뭐 많은 것들이 생겨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네. 뭐 그런 게 뭐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뭐 그쵸, 직업을 네네. 절대 잘못 고른 게 아니라 네네. 사실은 진짜 예은 씨 안에 있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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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이 예, 예. 나오는 걸 수도 있는 거죠. 네. 8900님은 와 대박 저는 사실 이 노래가 아이가 부른 줄 알았어요. 와, 성인이 부르는 줄 처음 알았네요 하셨는데 네,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이 반대의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문어의 꿈이 사랑을 받기 전에는 네.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홍현이나 상사와 같은 노래를 듣고 이렇게 조그만 애가 쓰고 부른 줄 몰랐다 라는 말씀을 훨씬 많이 들었었어요. 이건 또 새롭네요. 상당히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많고 또 다양하게 상상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0321님께서 상사와 듣고 엄청 과묵하고 말씀 없는 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반대로 너무 밝고 웃기신 분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예은 씨가 가장 좋아하는 네, 얘기예요. 네. 웃기다는 얘기. 웃기다. 네. 자, 그러면 네, 0321님이 또 마침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안예은 씨의 상사와 듣고요. 4부에서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예은 씨의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 있으면요. 샵 103 유료 문자 아시죠? 무료인 고릴라 이용하셔도 됩니다. 노래 들을게요. 정엽의 LP카페. 정엽의 LP카페 4부 문 열었습니다. 오늘 라디오 버스킹 싱어송라이터 안예은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엄소리 씨가 와 안예은입니다. 노래 들으니 진짜 조선시대로 타임슬립한 기분. 주모 여기 탁배기 한 잔 주시오. 네. 이사사님 이거 봐요. 아까 노래 듣는데 가시랑 도포가 떠다녀요. 감사합니다. 아니 정작 그 예은 씨는 노래를 하면서 약간 어떤 걸 상상해요? 저는 그냥 때에 따라서 저도 이제 제 머릿속에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의 부르는 편인데 왜냐면은 제가 곡을 쓸 때부터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곡을 쓸 때 뭐랄까 줄거리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아. 그거를 곡으로 압축을 시키는 느낌으로 쓰고 야, 있는데 재밌다 그거. 네. 그래서 이미 이런 특히 뭔가 특정 인물들이 정해져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연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네네. 역적이라는 드라마에서 이제 사부곡 같이 쓰였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상 캐스팅을 해놓고 야. 상상을 하면서 부르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노래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사극을 하나 만들어 놓고 네. 그러면은 좀 뭐 예를 들어서 궁금한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엄소리 씨도 여기 탁배기 네. 한 잔 주시고 저는 이렇게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아 과연 저 시대에는 진짜 뭐가 안주로 뭐가 나왔을까 아, 궁금하거든요. 너무 궁금하고 예, 궁금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거 없어요 예은 씨는? 저도 그래서 그 주막신 같은 게 나오면 유심히 보거든요. 뭘 저 시대 사람들은 뭐 근데 보통 전 같은 거 드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국밥이나 예. 그래서 아 저 때는 조미료도 없었을 텐데 뭘로 맛을 내는 뭐 약간 뭐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하고 예, 그러거든요. 예, 예, 예. 예은 씨도 비슷한 거 궁금해하는구나. 4540님은 예은 씨 국어 선생님이나 선생님 하시면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어릴 적 꿈은 뭐였나요? 자 이렇게 궁금하신 점 네. 네, 이런 메시지 좋습니다. 어릴 적 꿈이 뭐였어요? 제 최초의 장래희망은 군인이었어요. 군인? 네. 그때 이제 아 근데 왠지 네. 약간 그 말투가 조금 네 뭔가 이렇게 탁탁 떨어지는 게 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 군인이었어요? 그때 이제 뭐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장래희망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지금까지도 너무 좋아하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뮬란이라는 이제 네, 영화인데 네.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뮬란이라는 캐릭터가. 근데 이제 그때는 군인이라는 직업을 몰랐고 저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이제 뮬란의 캐릭터 설정이 이제 군인이어가지고. 나도 저걸 할 이렇게. 예. 그러면 언제까지 그 군인의 꿈을 키우다가 갖고 있다가 예. 바꿨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7~8살쯤에 금방 바뀌었던 것 같긴 해요. 그 시기에는 그 시기에는 뭐 예. 빨리빨리 바뀌죠. 하루가물 다하고 바뀌니까. 예. 또 뭐 바뀌었던 거 뭐 있어요? 그때 개그맨도 있었고. 개그맨. 아 이거 봐. 이거 예. 웃기고 싶은 욕심이 많으시다니까요. 그리고 피아니스트 있었고요. 피아니스트. 네. 예. 지금 생각나는 건 그 정도입니다. 네. 오동환 씨는 목소리랑 노래 목소리랑 또 다르시네요 하셨는데 네, 진짜 뭐 약간 천의 목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감사합니다. 하고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상사화를 저희가 3부 끝곡으로 들었잖아요. 근데 이 곡 뭐 드라마 역적의 OST로도 알려져 있지만 가수 또 이명웅 씨가 예, 예. 경연대회에서 또 불러서 굉장히 또 예, 예. 많이 알려진 곡인데 예. 듣기로는 또 예은 씨가 그 임영웅 씨 굉장한 팬이라고요? 그랬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그때는 정말 그 왜냐면은 그 당시에 생생한 매주 본방을 챙겨 보는 그 생생함이 더해져 있는 상태로 아주 신나게 예. 문자 투표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나갔을 때부터 더 열심히 했고 아니 그러면은
영웅 씨가 상사와 커버하실 땐 난리 났었겠는데요. 저는 그 저희 엄마가 이제 그 경연 프로그램과 네. 그 노래 부르시는 프로그램을 다 좋아하셔가지고 네. 매주 보셨었어요. 근데 틀어놓으시니까 저도 옆에서 보는데 갑자기 그거를 부르셔가지고 저는 제가 피아노를 쳤으니까 네. 0.1초만 들어도 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뭐가 방송사고인가? 진짜 잘못 들은 줄 알고. 야 진짜 그랬겠다. 네. 너무 팬이었는데. 네네. 뭐 투표는 몇 번이나 했냐고 4442님께서. 그냥 모든 라운드마다 그때 투표를 받으셨거든요. 예예. 네, 네, 아니 그러면 임영웅 씨가 우승한 거는 뭐 예은 씨 덕분이네요. 아 뭐 많은 분들이 예 사랑을 주셨고 어쨌든 예, 예. 한 표를 늘 하셨으니까 제 결승전에서도 눈물이 안 나는데 이때 제가 울어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예 그렇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면은 이후에 뭐 그 영웅 씨 위해서 곡도 쓰셨다 그러던데 예 썼는데 전달이 안 돼가지고 제가 그냥 불렀어요. 아 네, 그래요? 네. 자 이참에 예, 예. 뭐 임영웅 씨한테 뭐 이후에 연락은 좀 왔었나요? 아니요 없었고 예예 근데 딱히 제가 막 뭘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는 멀리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뭐 영웅 씨한테 뭐 짧게 한마디라도 한다면요? 건강하십시오. 네. 네. 뭐 누군가를 좋아하고 팬이 되면 네 그 소극적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사실은 건강이 최고죠. 아 그럼요. 네. 오래오래 보고 싶은 마음에 2343님은 예은씨 얼마 전에 복면가왕 나온 거 봤어요. 가왕대교 속으로 엄청 빌었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무대 너무 멋있었어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복면가왕의 출연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네요. 아쉽게 딱 가왕 한 표 차이로 네, 탈락하셨는데 근데 뭐 많은 분들이 그 금방 예상을 하셨었죠. 어땠어요? 예, 진짜 그냥 바로 다 아셨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패널로 앉아 계신 그 대선배님들이 앉아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바로 알아채시는 게 저에겐 어떤 출세했다는 느낌을 많이 주었고 예, 네. 그리고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네. 아무 미련도 없습니다. 네. 출세 아 예은 씨 나이에는 뭐 잘 안 쓰는 단어 아 그렇습니까? 네, 출세 출세했네요. 예예. 예. 자 벌써 이제 또 두 번째 라이브를 저희가 청해 드려야 될 텐데 오늘 두 번째 라이브는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는지 한번 네.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시겠어요? 저번 달 5일에 이제 발매한 홍련이라는 노래고요. 제가 이제 홍련이 아니라 홍련이죠. 네. 홍련입니다. 2020년부터 남량 특집처럼 귀신 노래를 하나씩 쓰고 있는데 예 그 중에 이제 조금 잘 알려진 것이 이제 창귀라는 노래였고요. 그것도 이제 귀신 시리즈의 일환이었고. 안 그래도 아까 광고 나가고 그럴 때 예은 씨랑 짧게 사담을 나눴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왜 이걸 시작하게 된 이 프로젝트를 귀신 노래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공포감을 느끼는 것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가 이제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 공포영화 BGM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가사가 있는 노래여도 사람들이 무서워할까? 라는 호기심이 생겼었어가지고 예. 본인은 굉장히 그 무서움을 많이 탄대요. 많이 타고 예 정말 겁이 많고 그래서 제가 이 귀신 노래 녹음할 때는 항상 친구들을 불러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만 있어도 되니까 그 밖에 아니 그렇게 무서운데 그럼 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무서우면서? 그러니까 저도 제 생각에는 이 어떤 공포물을 좋아하는 영혼이 겁쟁이의 몸에 잘못 갇힌 게 아닌가. 저도 아직 이유를 명확하게 찾아내지 못해서요. 예. 네. 2351님이 귀신 본 적은 없냐고 여쭤보시는. 없고요. 네. 없었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예, 원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 프로젝트의 몇 번째, 네 번째 곡이라고 하셨나요? 네. 8월 5일날 싱글로 발매된 네, 두 번째 라이브 홍련 네. 청해 듣겠습니다. 홍련의 홍련입니다. 네. 네. 야, 정말 네 재밌죠. 이렇게 또 본인은 굉장히 무서움에 약한데 이런 또 시리즈를 뭐 이벤트성으로 벌써 이제 네 해째 하고 있다는 것도 참 재밌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정해 들어볼게요.
솟아나 이 위에는 없다 땅으로 꺼졌나 그 아래는 없다 검은 숲에 있나 이 안에는 없다 불꽃 되어갔나 제가루도 없다 연못 속에 있나 그 옛날 사람처럼 울던 외가리와 피로 가득 채워진 우물이 또 나무 밑에 무리 지은 수만 마리 개구리들 그리고 철문 넘어 들어오는 배 그렇게 날아가 멸망했지 사랑하는 우리 언니 장화야 온몸이 젖은 친구들과 있었네 참 반갑구나 원하늘로 빛발 서린 눈동자들 그리고 그대 혼자라면 빛이 있고 깨어나면 어담해라 얼씨구 절씨구 허리 꺾어 산을 타고 눈물 모아 잔치 안에 좋다 온 우주의 불안고 혼 모이면 장승님도 길을 열어주시네 삼족을 멸하리라 나 원통하오 참 한스럽소 그대가 있으니 멀쩡히 남는 건 말도 안 되지 두 손을 모아 엎드려 비시오 어느 날 해가 서쪽에서 비칠 때 두 번째 라이브 홍련이었습니다. 와우 진짜 뭐 뮤지컬 한 편을 본 것 같은데요. 이선우 씨도 노래 좋은데요. 귀신 노래라더니 뮤지컬 노래 같아요. 안 무섭고 흥미로워. 흐흐흐. 오늘은 엄마랑 같이 자야지. 아 예은 씨 팬분들이 다 이렇게 재치 만점이시네 보니까. 예 인터넷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 인터넷을 많이 하셔서. 예, 예. 8657님은 안유은님의 시원시원한 가창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조금 전에 선우 씨도 그렇고 뮤지컬 얘기했는데 뭐 뮤지컬 극을 하나 만들어도 되겠어요. 그 예은 씨 노래를 좀 엮어가지고.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좋을 그럼, 것 같네요. 네. 뭐 제의가 들어올 것 같기도 한데. 아, 약간 네. 공포 장르로 가서. 예. 예. 네. 야 재밌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연기에는 관심 없으세요? 연기는 네. 그 자신이 없어요. 무대에서 네. 이렇게 막 뭔가 그 퍼포먼스를 하고 네. 쇼맨십을 보니까 뮤지컬 같은 거 연기를 하시면서 노래를 하셔도 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쭤봐 주시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 그쵸. 이게 노래 같은 경우는 제가 가사를 직접 썼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4분 안에 딱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드린다는 것이 앞서서 네. 감정몰입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냥 대사를 한다거나 이거는 제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잘하실 것 같은데. 네. 9607님은 정말 뜬금없는데 노래 제목으로 유추해보면 한자를 잘하실까요? 아니면 학창시절 배우신 적 있나요? 하셨는데 제목에 진짜 아무래도 좀 한자가 네네. 많아서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그냥 제목에다 쓰는 이유는 멋있어서라는 단순한 이유고요. 근데 아마도 제가 92년생인데 저희 제 나이 때 이제 또래분들이 그때 한자급수 시험 같은 걸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네. 거의 제가 어릴 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 것이 답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한국인이라면 태권도를 배우러 가듯이 그 당시에 유행이 아니었나 저는 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박미 씨가 장화홍련전은 고전소설인데 예은님은 어쩜 젊은 세대가 참 특이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홍련이 장화홍련의 홍련이라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장화홍련전이라는 모티브를 거기에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장화홍련전이 사실 너무나 많은 창작물의 이제 바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쵸? 저도 하나 해볼까 하고 이제 써보았어요. 네. 특별히 장화홍련전에 딱 뭔가 꽂혔다거나 네. 그 딱 이걸로 해야지 마음 먹게 된 계기가 뭐 있었어요? 뚜렷한 이유는 없고요. 그냥 장화홍련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누가 들어도 다 아는 보통 그렇죠.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네. 처음에는 이제 장화홍련 자매 이야기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가사를 보시면은 홍련이가 이제 장화를 찾아갖고 물 밑으로 갔는데 장화 언니가 이제 물귀신 친구들이랑 네. 같이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걸 이제 봐서 와 우리 다 너무 신난다 우리 무트로 한번 올라가자 해갖고 약간 파티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거든요. 예. 아, 또 그런 이야기가 원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제가 각색을 그러니까 원래는 장화홍련 이 언니들이 사또에게 억울하다고 이제 나타나는 것이 그렇죠, 이제 원전인데 예, 저는 나타나는. 이제 이 자매와 다른 물귀신 친구들이 직접 뭔가 손을 쓰러 가는 이야기를 써봤습니다. 네. 자 이제 노래 한 곡을 더 들을 텐데요. 노래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있는다고 없던 일이 예. 이거는 제가 네. 이제 2021년에 유진과 유진이라는 뮤지컬에 감사하게도 작곡으로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 중에 넘버 뮤지컬 넘버인데요. 유진과 유진이라는 뮤지컬의 넘버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다가 음원으로 발매를 하게 되어서 제가 엄마랑 같이 부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넣어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불렀어요? 예예예. 예, 예. 이 넘버 자체가 주인공의 어머니들이 부르는 넘버였어가지고 저희 엄마가 또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노래를 하고 이런 걸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노래 같이 너무 궁금한데요. 해가지고 네. 자 지금 흐르는 곡입니다. 네, 피처링 예은 엄마 김미자 안예은입니다. 있는다고 없던 일이. 네, 정엽의 LP 카페 이제 마감 시간입니다. 벌써 오늘 라디오 버스킹의 주인공 안예은 씨랑 얘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문 닫을 시간이 다 됐어요. 자, 예은 씨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한 시간 얘기 조곤조곤 하다가 가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앞섭니다. 네. 뭐 얘기만 해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막 정말 노래도 열창을 또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뭐 혹시 계획이라도 있으시면 이제 뭐 앞으로 예 일단 가까운 계획은 9월 12일 공연이고요. 그리고 뭐 화요일에 딱히 정해진 게 아직 없습니다. 네. 뭔가 정해진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의 주인공 싱어송라이터 안예은 씨였는데요. 자 오늘 이 노래를 두 번 듣네요. 네 오늘 끝곡으로 준비한 노래가 임영웅 씨가 부른 상사화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 마디 더 하시겠어요? 아니요 건강 이거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네, 굉장히 많은 힘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예은 씨였고요. 저는 LP카페 정엽이었습니다. 정엽의 LP카페는 언제나 당신 옆에 있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